해피타임 TV 대 TV. 난 기업 사냥꾼. 만만한 기업을 받았다. 냉큼 잡아먹는 거지. 날 봐요, 진영 씨. 사랑해. 사랑 때문에 변화한 냉철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난 돈이 된다면 시골 마을이 아니라 도시 전체라도 수장시킬 겁니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유령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냉정한 사업가도 있습니다. 해피타임 TV 대 TV.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이 따뜻한 남자가 되는 이야기. 호텔리어 그리고 누구세요입니다. 먼저 호텔리어입니다. 살벌한 감옥 분위기보다 더 차가운 분위기 이 남자. 호텔 인수합병계 전문가 신동혁입니다. What the hell do you want from me? Hotel. Forget it. You don't have one solid piece of evidence that ties me to anything. Your driver. 초간단 영어 세 마디로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는 능력자 동혁. 그날 밤 한 레스토랑에서 그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서울에서 연락이 왔었어. 한강유통의 김봉만 회장이라는 양반인데 인수하고 싶은 호텔이 하나 있나 봐. Excuse me, please. Yes, may I help you? I'm the manager here. Look at this. The knife is so dull, I can't cut my steak. The steak is so tough, I can't even chew it. And what about this salad? The leaves are wilted, the tomato is bruised. 영어 좀 하는데 동혁은 긴 영어 대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진영에게 호감을 느끼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진영 씨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호텔에서 근무해요. 호텔? 네. 서울 호텔이라고 한국에선 유명한 특급 호텔이에요. 최근 들어 사정이 별로 안 좋다고 소문이 있던데.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 뭐든지 돈으로만 해결하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저희 호텔은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아주 많거든요. 동혁은 순수한 매력에 진영에게 빠져들고 진영을 다시 보기 위해 서울 호텔 인수권을 맡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동혁은 오자마자 진영에게 쪽지를 보내고. 네, 프런트죠? 서진영인데요. 오늘 투숙객 중에 혹시 신동혁 씨라고 있는지. 몇 호실이에요? Nice to meet you, Frank. Welcome to... 안녕하세요. 저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도 반가워요. 진영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온 동혁. 사랑에 빠진 그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번엔 누구세요입니다. 깔끔한 차림, 냉정한 말투. 이분도 인수합병 전문가 차승효입니다. 돈이라면 죽은 놈 골수까지도 빼쳐먹을 놈. 늦둥이 자식아, 갑자기 왜 눈을 감아?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두 눈 뜨고 내 얼굴 못 보았냐? 결벽증 승효가 호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이 여기는 뜨거운 생일 파티 중. 아가씨. 이거 뜨거워요. 나도 그래요. 꼭 내 몸이 다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가씨. 작은 촛불은 큰 불이 되어버리고 이 광경을 옆에서 보고 데이트를 하고 있던 어린 커플이 도와줍니다. 사실 요부는 오래전 부인과 사별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는 아빠 일건. 하지만 딸 영희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고. 아니 네가 왜? 응? 아빠랑 살기 싫어서.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같이 밥 먹기도 싫어. 아빠 없이 살아보는 게 내 소원이야. 한편 다음 날
승효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회사에 찾아와 항의를 하고. 뭐야? 바보! 아야! 사람이 진짜! 결벽증인 승효는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세요. 예? 네? 차 세우라니까! 승효는 몰래 고소해하고 있던 기사와 비서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혼자 차를 가지고 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의 부적절한 행동 담아드릴게요. 승효는 갑작스러운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같은 시각 퀵 서비스를 하던 일건에게도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건 또한 뒤에서 난폭하게 따라오던 차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영인만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떡을 먹으려고 떡을 먹고 떡을 먹으려고 떡을 먹고 모든 게 다 시킨 대로 안 되니까 제발 한 번만 더 우리 영인이 만나주세요. 영희야. 일건은 혼자 두고 온 영인 때문에 길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사시는 일건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하루 딱 3시간뿐이니 알아서 쓰시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식물인간으로 잠만 잔다고요? 승유의 몸을 빌려 쓰게 된 일건. 두 사람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다시 호텔리어입니다. 동혁은 진영의 호텔을 인수하려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진영을 다시 만나고. 안녕하세요. 사랑도 저돌적으로 하는 동혁의 작업이 시작되고. 어머나! 와, 그거 정말 와. 아,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 꽃이 모두 몇 송이에요? 네, 300송입니다. 300송? 야, 돈으로 주지. 아유, 말씀하시. 어떻게 잠수하는 모습만으로도 딱 알았는지 동혁을 알아본 진영은 수영장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친숙한 가르마에 그가 나타납니다. 놀라셔서 미안해요. 왜 장미 300송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왜 하필 300송이죠? 그 레스토랑 이름이 300 로지즈예요. 레스토랑이요? 내가 진영 씨를 처음 본. 그래서 300송이구나. 같이 가보고 싶어요. 베가스는 갈 수 있으면 좋죠. 같이. 몰라요. 애기 손바닥만한 수영복 입고 자꾸 말 시키면 몸매 자랑하는 동혁 때문에 다리가 풀린 진영은 물에 빠지고 꾸준히 느끼한 동혁에게도 점점 빠져갑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동혁의 서울 호텔 인수합병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빙고! 우리 해냈어! 보스 정말 대단해. You did it again! 여기다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야. 서울 호텔은 우리 거야! 잠깐 홀드해. 한 일주일만 연기시켜. 뭐든지 돈으로만 해결하는 세상이 돼버렸지만 저희 호텔은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아주 많거든요. 진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동혁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은수 씨가 화장실 할 거지? 알았어. 근데 이건 뭐야? 폐기되지 않은 서류로 인해 동혁의 정체는 밝혀지고 진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누구세요입니다. 승유의 몸에 들어간 1번은 바로 영인의 졸업식장으로 향하고 누구세요? 아빠야, 아빠야, 영인아. 아빠야. 이봐요, 원태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요. 난 슈퍼주니어 엄마예요. 열심히 넘기면 다 애가 났어요. 네? 하지만 영인에게는 그저 약간 맛이 간 환자 아저씨일 뿐. 며칠 뒤 태어난 승효는 자신의 몸에 더부살이하는 일건과 첫 만남을 갖게 되고 이봐요, 손일건 씨.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왜 그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요? 자식이 유령 말을 안 들어. 수직해? 승유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일건은 승유의 몸에 들어가고 우리 강아지 샤워하고 있었죠? 이번엔 멀쩡한 양복을 입고 아빠라고 우기는 승유 때문에 영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그럼 사고 때문에 정신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오락가락 들쑥날쑥해. 죽다 살아. 일건은 승효의 몸으로 그동안 영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승효의 몸으로 영인을 만난 일건. 엉망진창이 된 승효의 일상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호텔리어의 결말입니다. 동혁 씨 생각대로 잘 됐네요. 잘 돼서 좋겠어요. 나처럼 손쉬운 사냥꾼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사랑하게 된 줄 알고. 처음부터 다 말하고 싶어요, 진영 씨. 그러니까 앉아. 이건 안 소름끼쳐요. 진영은 자신을 속인 동혁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날 오후 화가 다 풀린 듯 밝게 달려오는 진영을 동혁은 찾아오고. 진영 씨 집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안 되고. 저 들을 얘기 없어요. 잠깐만 얘기해요. 저 시간 없어요. 가. 진영 씨, 진영 씨 잠깐 나 공부해요. 나랑 얘기해요, 진영 씨. 진영. 동혁은 감춰둔 터프한 매력을 창고 대방출하며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나요. 누가 보다 상관하잖아. 날 똑바로 봐요. 내 눈 똑바로 봐, 진영 씨.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사랑해, 진영아. 떨릴 정도의 강렬한 사랑의 확인이 끝나고 동혁은 진영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차가운 남자의 가슴도 뜨겁게 만든 사랑 이야기 드라마 호텔리어였습니다. 누구세요의 결말입니다. 일건은 승효의 몸으로 딸 영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주고
승효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건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도와줘, 승효. 지금 날 도울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어. 내가 왜요? 난 누굴 돕고 도움을 받고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인에게 좋은 아빠 노릇 한번 해보고 떠나고 싶어. 냉정한 승효도 딸을 생각하는 일건의 모습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네 옆에. 네 옆에 앉아서 아까부터 우신다. 아빠야? 딸과 아빠의 사랑, 그리고 한 남자의 변화를 그린 드라마 누구세요였습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들을 만나본 시간, 해피타임 TV 대 TV였습니다.